사람 상대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잘 맞는 일이긴 하지.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음. 맞아.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확실히 사람이 좋긴 한가 봐. 크크. 확실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한데 멘탈이 약해서 진상 계속 만나면 하기 싫을 것 같음. 크크, 나랑 똑같네. 뭐 그래도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함. 혼자서 같은 일 반복하는 것보단 100배 나은 것 같은데. 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진상 만나면 쌍욕할 것 같아. 너도 그렇지 않냐? 뭐 뻔한 걸 묻고 있어.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돈만 많이 주면 잘할 자신 있음. 난 친절하게 말하고 듣는 거는 하겠는데 고객 관리하고 진상들 상대하고 이런 건 아예 못할 듯. 근데 너 진짜 할 수 있겠냐? 너라면은 한 대 칠 것 같은데. 크크. 나를 무슨 분주장으로 하나. 그래도 공과 사는 철저하게 해야지. 다만 일이 끝나면 이제 직원이 아니니까 그놈 직장을 알아내서. 크크크크.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오래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듯. 그 전에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? 크크. 난 사람들에게 매번 친절하게 대하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음. 그만큼 가식 떨고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. 인정. 나는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 편해. 서비스직 하면 안녕하세요,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런 거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잖아. 난 표정부터 썩을 듯. 크크. 넌 그래도 말투라도 괜찮네. 크크. 난 둘 다 안 돼. 일단 우리나라 서비스직 자체가 대우가 너무 안 좋음. 연봉도 연봉이지만 너무 갑질이 심함. 무슨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안다니까. 그런 인간들은 역지사지로 대해줘야지. 개소리하면 나도 개소리하고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야지. 크크.